세계 여러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때로는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들이 많이 높지 않은 데다 인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어떤 처벌을 할까요?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는 캘리포니아주,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은 물론 차량이 압수되고 음주운전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 잠금 장치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 시동 잠금 장치 설치는 40개가 넘는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미네소타주,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보통의 자동차 번호판과 조금 다른 색깔과 디자인의 번호판을 달게 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이웃나라들로 가볼까요? 먼저 중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만취운전으로 분류하고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내립니다. 이때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음주운전으로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어지기도 했죠.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데요.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탄 사람은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권한 사람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조금 다른 벌을 내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태국은 음주운전자에게 영안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영안실 청소를 하거나 사고 피해자의 시신을 닦고 옮기는 봉사를 하는데요. 부주의한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겪도록 하는 것이 이 처벌의 목적입니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가 집으로 걸어오게 한 뒤 집에서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언론에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호주는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차량의 종류, 번호, 그리고 단속 시 알코올 농도까지 자세히 공개합니다. 싱가포르도 음주운전 상습범의 신상을 신문 1면에 공개해 망신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한 달치 급여를 몰수한다고 하네요.